안녕하세요. 지금은 빅사이즈 사업 시작 초기에 이제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옷을 만드는 방법이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디자인에 맞는 원단을 사는 방법 하나가 있고, 지금처럼 원단을 먼저 사서 이 원단에 맞는 디자인을 정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필요한 저희가 디자인이 먼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원단도 뜯고 가서 또 이렇게 원단이 이뻐서 그 원단을 보고 아, 이런 디자인의 옷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놓은 것도 있고, 또 원단이 이거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그런 작업 디자인하는 시간이고, 지금 오늘 저희가 오전에 부산 진시장을 가서 이렇게 예쁜 원단들을 떠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시 이제 디자인 해야 되는 셔츠용 원피스. 네, 그거는 린넨 소재가, 린넨이 조금 함유된 소재로 긴 셔츠형, 긴롱 셔츠를 만들까 해서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칼라 원단을, 있는 거. 네네. 예, 그거 이제 만들 거고, 이제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이 정해지면 이제 재단실로 가서 이제 샘플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은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되는 일이에요. 자, 다음 이 원단. 또 저희는 좀 빅사이즈 옷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판이 좀 있고, 또 이제 좀 날씬해 보이는 원단을 좀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단 살때 같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내 옷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입어보고 세탁을 좀 해보고, 세탁을 하면 이 원단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뭐 국에서 그 주기름이 안 가기 때문에 열만 안 가한다면 이게 그냥 세탁 후 바로 탁탁 털어서 넣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에 이거 만들면 집에서 잘 입을 것 같은데 촉감이 시원하다. 네, 촉감은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프가 조금만 더 약하고 색감 이 정도. 가늘었으면, 예, 조금만 더 가늘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일단 스트라이프 자체를 여름에 잘 입으시니까. 자, 이거는 그건 서울에서 갖고 온 서울 물건인 이거는 한양 물건. 한양 물건입니다. 이거는 좀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편한. 이거는 신축성이 엄청 좋고요.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볼까요? 네. 보자. 끝이 어딨지? 예, 이만한 길이가 이렇게. 어머나, 진짜 좋네. 네. 짝짝한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빅사이즈들이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나 자켓을 만들 때 그리고 좋을 것 같아서. 자켓도. 딱 그냥 느낌이, 원단 느낌이 좋아. 세월이 구김도 없고, 세월이 흘러도 그냥 이 네, 느낌으로 그냥 갈것 같고. 유행 안 타게 기본 슬랙스 만들어서 계속 입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초록색 원피스 만든 것처럼 그 기본 그 셔츠형 원피스를 만들어도 얘도? 좋고, 같은 재질입니다. 아, 멋지게 고급스럽게 만나면 좋겠다. 그거 같은 재질에 지금 색깔만 다른 거거든요, 초록색이랑. 디자인도 똑같이 디자인 똑같이 하셔도 돼요. 좀 멋지게 해줘요. 디자인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는 이거는 원단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나는 싫어하는 색상. 아니, 이게 나가 그냥 검정색은 자주 입는데 이런 체크 무늬는 한 번도 안 입어봤다. 네, 체크는 저희 뚱뚱한 사람들이 잘 선택하는 옷이 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손이 안 갔는데, 저거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안에 모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콘 진짜? 역류에. 네. 모달은 여름에 시원하고 찰랑거리고 하기 때문에, 고급 소재로 자연 섬유에 속하기 때문에. 어우, 그래?
색깔도 좋은 단으로 엄마들이. 근데 이 색깔은 좀 잘. 아, 그렇게 사올 겁니다. 이것도 사올 거니까. 예, 성금이다. 성금이라고 그 성금이랑 섞여 있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고기에. 아, 이것도 좋다. 근데 검정색이라서 이제 나는 검정색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도 검정 옷 입고 있기는 한데. 검정 옷을 벗어나고 싶은데 빅사이즈들은 검정 옷이 기본으로 항상 모든 디자인에 검정색을 딱 인다음부터 확인하는 게 우리 보통 빅사이즈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정을 탔겠지. 옷장 열면 검정이야. 네. 검정 한 무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근데 좋다. 그거는 바이오 워싱이 되는 원단으로. 바이오 워싱 구김은? 네, 구김감은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구김감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쫙 펴지네. 네,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원단이고. 이게 바스락이에요? 네, 이제 바스락과 비슷한데 완전 이제 바스락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두껍더라고요. 제가 원단 스와치에서는 그렇게 두꺼운 걸 몰랐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두꺼워. 신축성은 없고. 네, 신축성. 바스락 원단이고 얇은 원단. 면 바이오 워싱이라서 없고요. 아, 면 바이오 워싱. 그럼 이거로는 어떤 디자인 한다고? 그거 원피스, 그 다음 여름 점퍼, 그리고 요즘 바스락 원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 사파리, 뭐 이런 식으로 조끼, 롱 조끼, 뭐 이런 식의 옷을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해서. 파이팅. 난 나중에 재단 패턴 이쁘게 해줄게. 디자인 이쁘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거에 아주 찰랑거리는 찰랑찰랑한 시원한 냉장고 원단이에요. 찰랑찰랑. 아, 신축성 짱짱. 네. 빠삐용. 네, 빠삐용 옷이. 아, 근데 이거. 도 되고 그렇게 이제 입으시면 좋아. 와, 기대가 되네. 이건 또 바스락? 예, 그거는 이제 바스락 원단인데.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원장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신 데서 다 사가면 다 사가면 저렴하게 줄게요 해서. 오. 그거는 이제 정말 바스락과 아주 얇은데 저렴하게 입시면. 네. 어머나! 그, 아, 진짜 바스락이네. 예, 여름에 이제 혹격 에어컨 밑에 들어갈 때 입을 수 있는 거. 약. 근데 이거 스파키가 좋고. 그럼 스파키가 좋고. 아, 이거 베기 팬츠 만들려고 샀는데. 베기 팬츠? 네. 아니 그거 그 조거 베기 팬츠. 아, 밑에 그거. 네, 조금 특이한 그거 절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가봉 단계를 많이 거쳐야지 이쁜 핏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고. 자, 그럼 이거는 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 연한. 아까 신축성 없는 거예요. 아하. 그 바이오 버스. 제가 패턴 잘 떠가지고 신축성 없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잘 연구해서 옷을. 이건 애랑 잘 맞는 것 같지 않냐? 좀 화사한 느낌이 하고 여름 이제 다가오니까 조금 저거 밝은 색깔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롱 조끼나 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옷을 만들어서 느낌을 보고 롱으로 해도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마스락 원단은 사람들이 많이 입고는 있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옷 코디하는 그 포기자들은 그냥 아예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왜냐면 맞는 사이즈가 없겠다라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귀찮아서 안 입는데, 한번 이제 빅 사이즈로 한번 이 바스락 원단 이제 멋지게 입고 입을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